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섭니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선거법과 신학교 통합안 등 다수의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던 감리교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1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합 정신에 따라 순번제로 차기 대표회장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코너에서는 용인제일교회가 펼치고 있는 글로리 베베 사역을 소개합니다. 부모의 영성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회기 입법의회에서 선거법과 은급법, 신학교 통합안 등 다수의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던 감리교는 이번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후속 조치들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회 신앙 고백으로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감리교로 인하여 이 땅에 고난이 물려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고통이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부귀의 시대가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리교는 경년제로 행정총회와 입법의회를 개최합니다. 2년 만에 열린 입법의회에는 국내 11개 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등 12개 연회에서 평신도 교역자 대의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개회 예배에서 약 140년 전부터 복음 전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감리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선한 복음의 징검다리 사명을 다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자로서 첫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징검다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선한 징검다리를 놓아야 우리 다음에 후배들이 올라오고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성숙시키고 이 복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음에 징검다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한 대의원들은 예배 후 본격적인 교단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입법의회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감리교회의 장단기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감리교는 지난 2021년 제34회 입법의회에서 연회 재편과 본부구조 개편, 신학교 통합, 선거운동 기간 축소 등 개혁 법안을 상당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제35회 입법의회에서는 지난 회기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만 70세 정년 기준을 12월로 하자는 정년 연장안과 성폭력 전담 재판위원회 신설, 연회 총대 15%, 여성 총대 파송안 등이 현장 발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장 발의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능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교총은 오는 12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연합정신에 따라 순번제로 차기 대표회장이 선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선위원장은 현 한교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맡았고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예장합동총회 권순웅 전 총회장과 예장대신총회 송홍도 전 총회장이 인선위원회에 선임됐습니다. 또
기성총회 임서공 총회장과 예장개혁개신총회 송동원 총회장도 인선위원을 맡았습니다. 인선위원회가 1인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을 추천하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하게 됩니다. 한교총은 1인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다음 회기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다음 회기를 이끌 1인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한교총은 2017년 창립 때부터 임원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회원교단을 가나다라 군으로 나눠 순서를 지켜 대표회장단을 선임해왔습니다.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교단 간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군소교단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한교총 창립 정신인 순번제에 따르면 내년 1인 대표회장은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예장백석총회가 속한 가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순번제에 따르면 차기 1인 대표회장은 예장백석총회에서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해 가군 목세 대표회장이 예장백석총회 차례였지만 예장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대표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순서가 아닙니다. 또 올해 나군인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영훈 총회장이 대표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같은 나군에서 대표회장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순번제가 중요한 이유는 연합기관 활동에서 과열 경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교총이 창립 당시부터 지켜온 교단 간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교총 대표회장을 지낸 류영모 목사는 연합정신과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교총의 창립정신과 또 연합정신과 또 우리 정체성의 정신, 우리 교회론적인 우리는 원칙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원칙이 있고. 한교총은 오는 12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튀르키예어 성경 4,200부와 튀르키예어 신약성경 8,500여부를 후원했습니다. 성경을 전달받은 터키 성서공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한 튀르키예 교회들의 성경이 보급될 것이라면서 성경을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소중한 말씀이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성경을 보내는 일과 더불어 난민을 위한 주택 지원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어제 안양 일심교회에서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장고신 제73회 총회 김홍석 총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이사로는 권동진 목사와 오순균 목사가, 감사로는 김선현 목사와 박두양 장로가 각각 취임했습니다. 김홍석 신임 이사장은 오늘날 집단 지성을 넘어 집단 영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고신총회 집단 영성을 통해 교단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유지재단 이사회를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회 응급재단 신임 이사장으로는 손부익 목사가, 고신 언론사 사장으로는 최정기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가 최근 서울 장지교회에서 대표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대표에 취임한 박홍선 목사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린이전도협회에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고 있다며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소명 있는 인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1959년 존 쿡 목사 내외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알려졌고 국내에는 전국 54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와 새가정 두 기관이 미디어 이용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열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미디어로 살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편집국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매체로서 성경과 교회 모두 미디어라고 정의하고 그리스도인 역시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여성들이 긍정적 기능을 하는 미디어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뉴스 소비자로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미디어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미디어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함께하는 육아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용인제일교회가 진행하는 글로리 베베 사역을 소개합니다. 부모의 영성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제일교회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로 꼽힙니다. 주일 4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되자 교회 공간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키즈 카페와 실내 체육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부터 교회 안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학생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이 교회에는 교인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 평균 12개월 이하의 영아들이 놀 수 있는 글로리 베베 공간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들 한 아이 한 아이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자. 아침마다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역인데 부모의 영성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리 베베를 통해서 이제 한 주간의 은혜를 또 저한테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너무 값진 사역인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발달이나 이런 사회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일에 나오면은 충분히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아이의 발달이 이미 다르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리 베베에서 이렇게 오면 더 얼굴도 좀 더 밝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글로리 베베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를 낳고 이제 자라나면서 너무 예쁘고 귀엽고 이제 저희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 정년기니까 친구들한테도 진짜 아기는 꼭 낳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되돌아가도 힘들지만 다시 낳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용인제일교회의 글로리 베베 공간에는 교회 안 기성세대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장벽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길 바라는 교회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청년들이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최대한 보여드림으로써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교회 안 가정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주신 감추어진 보물을 우리 젊은 세대들도 꼭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있는 교회를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받아들여 몇십 년 후에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교회가 되는 것. 용인제일교회가 기대하는 미래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23년에 설립된 고흥 풍양교회가 설립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찬양사역자 앤디 파크를 초청해 찬양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크레인 선교사의 복음 전파로 설립된 고흥 풍양교회가 설립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게 우리의 보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감격 누리고 사는 일을 보게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고흥 지역에 구례인 선교사님께서 설립을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준비를 좀 많이 해왔고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준비가 잘 됐습니다. 고흥 풍향교회는 1923년 10월 23일 크레인 선교사와 3명의 집사가 한동교회란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과 국내외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과 국강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한국장로교 신학회장 이은선 교수는 정교분리의 올바른 이해와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인간의 근본 윤리에서도 잘못된 이런 것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단호하게 막아내야 되겠다. 결국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삶의 모든 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제103회 2차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기장 충북노회 노회장 오덕수 목사는 꾸준한 신앙훈련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가 개교 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높이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온 세계에 세워야 할 아들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오늘 교회가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부산 장신 어디하고 합하지 않아도 오히려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번 기념식엔 역사기념비 제막식과 호주 선교 아카이브 개관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이공간인 한빛랜드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복음 부스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논산 지역에 새로운 그 크리스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교회 일대에 마련된 한빛랜드는 2,500여 명의 지역 청소년에게 먹거리와 게임 부스, 아프리카 탄자니아 쇼콰이어 공연 등을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워싱 미니스트리가 주관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특별 찬양집회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찬양집회엔 세계적인 찬양사역자인 앤디 파크를 비롯해 김소중, 제이플러스 미션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찬양곡들을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